그건 애호박 안 쓰시고 그러면. 아니 고기를 안 넣을 때 표고버섯을 넣는 게 제일 고기 맛 비슷하게 내주거든요. 아~ 표고버섯보다도 그 강원도 산골에 나는 자연산 송이가 훨낫지. 송이버섯 짜장에 넣으면 그게 짜장인가요? 금장이지. 아, 죄송합니다. 그거 너무 재료를 갖다 놔. 아니, 죄송합니다. 고맙긴 해. 저기 어려워. 저기 어려워요. 이야, 칼집을 저렇게, 아, 내가지고. 이야. 사실 솔직히 하면 저도 칼집 오랜만에 다 밑에 애들이야, 진짜. 저기, 저 양파가, 저기 사이즈가 좋아야지 맛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니. 아. 양파는 대충 자르셔도 돼요. 아, 어차피 끓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잘게 잘게 썰어주시면 되는데 어. 저희는 이제 또 카메라로 보고 있으니까 좀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그냥 이렇게 넣고 그래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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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일 쉽게 그냥 집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 고기에 좀 남사스러워서 그렇지 요리사 같진 않잖아 이러면 원래 저희도 가게에서는 이렇게 해요. 양배추가 들어가요? 잘 먹으셨다고? 예. 이게 그전에는 네. 양파를 위주로 했었는데 네. 이게 한 15년 전, 20년 전부터 양파값이 왔다 갔다 막 폭락하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양배추를 넣기 시작했는데 아, 양배추 단맛하고 양파 단맛이 잘 어울려서 사실 양배추 넣은 게 더 맛있어진 거예요. 아. 그래갖고 양배추를 넣는 거. 사실 짜장면 원래 짜장이라는 건 중국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화가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설탕 넣는데 이 카라멜. 예. 야, 역시 설명이 씨가 너무 많이 하시니까 거짓말을 못 하겠네. 야, 확실히 제가 오늘 백사장님 잡으러 나왔어요. 아니, 저를 왜 잡았어요? 전 존경하는데. 어? 그럼 난 뭐가 돼 또? 대본에도 없는 존재가. 기어치 가지 마. 어, 경기 아저씨 너무 네. 귀여워. 아, 소리가. 아니, 원래 더 잘했었는데 안 하다가 해가지고. 와, 진짜 약다. 시켜먹을 그랬다. 자, 이게 사실은 잔치날이거든요, 저희 동창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윤도현 씨가 나와주셨으니까. 네. 윤도현 씨가 저번에 그 힐링캠프 나와주실 때 제 노래를 하나 만들어주셨어요. 네. 야, 이것들아. 야, 이것들아. 네. 진짜 좋았어요, 근데 그 노래. 야, 이것들아. 네. 야, 이것들아. 한가하시면. 예. 네. 어. 아, 너네. 나온다. 젊었다, 젊었다. 젊었어. 진짜로. 왜 어떻게 젊었어. 그런 말고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이쁘지 아니 한다 이렇게 네. 진짜 옛날 가사를 만들어 주시면 아 저에 대한 가사를요? 직속으로 지금요? 그럼 짧게 제가 만들 수 있어요. 아 직속으로 아, 그러면 저 뭐 제가 그냥 조심히 뭐였나요? 순수 겸손 순수 겸손 지금은 사랑과 배려인데 사람들이 못 알아주네 이게 뭐야 야 이것들아 야 이것들아까지 버럭버럭하지만 마음은 따뜻해 뭐 이런 거 어, 버럭버럭하지만 마음은 따뜻해 아. 그런 거 해가지고 야 이것들아 야 이것들아 순수 겸손 사랑과 배려 사람들은 몰라주네 내 마음 좀 알아줘 야 이것들아 야 이것들아 야 이것들아 야 이것들아 야 이것들아 야 이것들아! 좀 빨리 해! 아니 라이브로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야 이것들아! 야 이것들아! 야 이것들아! 야 이것들아! 야 이것들아! 뭐 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자가치료. 자가치료. 아, 자가치료. 자가치료. 자가치료를 하시네. 그렇죠. 자가치료.
자가치료. 아니 혈색이 좋아지셨어. 좀 전까지 짜증 났다가 야 이것들아 몇 번.